안녕하세요. 발토엔제이의 제이 사장입니다. 자, 제가 나왔다는 뜻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새로운 개최를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자, 오늘 이제 2018년 11월 21일 오후 6시에 업로드 될 개최는 바로 뮤턴트 팩맨입니다. 그냥 일반 팩맨이 아니라 뮤턴트라는 말이 뭐냐면, 뮤턴트는 이제 돌연변이라는 뜻이라서 일반에 나오는 발색들 있잖아요. 뭐 그린 팩맨의 초록색, 아니면 뭐 스트로베리의 빨간색, 그 다음에 알비노 팩맨의 뭐 노란 발색, 이런 발색들이 아닌 새로운 색깔의 발색이 나오는 개체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체를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오늘 어떤 개체가 올라가냐면 바로 이 개체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보라색 발색이 나죠. 뮤턴트 팩맨들은 대부분 약간 이런 보라색 혹은 푸른빛이 도는, 파란색 빛이 도는 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사이즈도 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번 만져서 보여드릴게요. 들어오면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거의 한 이제 성체에 근접한 사이즈를 보이고 있는 녀석입니다. 뒷다리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발색 나오죠. 이 녀석은 지금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키웠던 개체인데요. 그래서 닭가슴살도 급여하고, 그 다음에 뭐 미렁, 귀뚜라미, 물고기, 닭가슴살, 뭐 소고기 다양하게 급여를 해가지고 뭐 어떤 걸 주셔도 아마 잘 먹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사이즈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육식 위주로 주시는 게 좋겠죠. 물론 뭐 많이 주시는 핑키나 퍼지 뭐 이런 사이즈도 당연히 잘 먹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밥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급여할 먹이는 군뱅이에요. 이제 꽃무지 유충인데, 사람도 요즘에 군뱅이 많이 먹죠. 약용으로. 약용 군뱅인데 영양식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먹이 먹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칼슘제를 묻혀가지고 한번 급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입에다가 한번 갖다 놓고. 보셨나요? 다시 바로 먹죠? 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한 마리로는 아마 얘 배가 안 차겠죠? 그래서 여러 마리 한번 줘볼게요. 한 마리 더. 이렇게 밥을 안 먹을 때는 옆에 이렇게 볼을 문질문질 해주면 얘가 입을 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셨죠? 그래서 당연히 그냥 입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움직이는 개체에 대해서 반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먹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냥 이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좀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 볼에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은 바로 입질을 할 거예요. 요게 이제 팩맨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이런 노하우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도 잘 먹는 뮤턴트 팩맨. 오늘 2018년 11월 21일, 1일이죠. 오후 6시에 이제 개체가 업로드 바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개체는 암컷이에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팩맨 번식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팩맨의 번식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최고의 선택. 저렴한 분양가로 뮤턴트 팩맨을 입양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개체 소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개체는 2018년 11월 21일 오후 6시에 발토엔제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먼저 뭐 블로그로 사진 같은 것들 다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입양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 또 더 좋은 개체, 그 다음에 더 저렴한 분양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